유선 하나가 사라졌군.
좋아, 이제 거의 다 왔어. 이곳만 지나가면 곧 알파가 있는 곳이야.
여기로 내려올 수 있겠어? 여기서 잠깐만 쉬고 있어.
그건 열 호환 해제에 쓰던 도구야. 일단 베일브를 열어서 물을 공급해야 해. 잠시만. 다른 밸브를 열려면 잠수를 해야 해.
열쇠 발견. 하면 충분해. 처음 위치로 돌아가면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거야. 이쪽이야. 오른쪽에 출구야. 이제 거의 다 왔어. 드디어 밖으로 나왔군. 저 앞에 크레이터 보이지? 저 일대가 알파 네이티브의 영역이야. 드라포드가 이런 곳에? 모두 포드 덕분에. 저건 5차 강화부대의 포드야. 우선 가까이 가보자.
희미하긴 하지만 저 드라포드에서 미세한 구조 시그널이 흘러나오고 있어. 그렇다는 건 생존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지. 정말? 하지만 확실한 건 몰라. 언제 알파 네이티브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니 준비 철저히 해서 가자고. 어디 뭐가 있나 살펴볼까? 리브 위아! 세상에, 직접 보고도 믿기지 않네. 이 녀석이 알파 네이티브야. 이 코어를 보면 알 수 있어. 만약 그녀라면. 이브. 응? 너한테 알려줄 것이 있어. 사실 여기요! 저 좀 꺼내주세요! 네? 제발요! 사람 목소리? 포드 아니야. 거기 계신 분! 좀 도와주세요! 아! 구조 시그널을 보낸 게 너야? 네? 네! 저 맞아요! 그쪽은 7차 강화부대원 맞죠? 맞아. 그런데 넌? 정식으로 소개할게요. 저는
5차 강화 스쿼드 엔지니어링 서포트 릴리 아르테미스 2세. 정리하자면 2년 가까이 은신처에서 후속 부대를 계속 기다리다가 이렇게 우리와 만난 거네? 맞아요. 이렇게 구해줘서 고마워요. 정말 오랫동안 후속 부대를 기다렸거든요. 그동안 진짜 외로웠다고요. 그래도 다행이야.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이브는 강화 부대원 어설트 포스죠? 맞아. 그럼 제가 엔지니어링 서포트를 해드릴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장비가 있어야겠지만. 장비라. 사실 아까부터 하려던 이야기가 있는데. 뭔데요? 실은 나 말고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있어. 네? 정말요? 인류 최후의 도시 자이오니즈. 거기에 가면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 릴리가 원하는 장비를 갖춘 내 아지트도 있고. 그럼 빨리 거기로 가죠. 그 전에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자이오는 지금 정신적 지주이신 오르칼림의 지도 아래 버티고 있지만 매우 힘든 상황이야. 그리고 이브, 너 역시도 동료들을 잃고 임무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그래서 말인데 자이온을 살릴 수 있게 도와줘. 그렇다면 나와 오르칼림도 네 임무를 위해 협력할게. 여기 와서 했던 것처럼 힘을 합쳐 서로를 돕자는 이야기지. 어때? 나도 덕분에 알파코어를 얻을 수 있었긴 한데. 마을에서 더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브. 맞아. 거절할 이유는 없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오르칼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서 결정하고 싶어. 그건 문제 없을 거야. 오케이. 그건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그럼 결정됐으니 자이온으로 출발해 보실까? 예! 어마어마한걸요? 이런 곳에 도시가 있다니 놀라워. 전성기엔 10만 명 이상이 거주했던 곳이야. 지금은 얼마 안 남았지만. 아래 보이는 저기가 내 아지트야. 보조 엔진의 출력이 약해서 좀 흔들릴 거야. 모두 꽉 잡아. 건설한 도시라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네요. 인간의 생존 본능은 절망 속에서도 돌파구를 찾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쉴 틈을 안 주는군. 너답네. 오르칼림은 아련실에 계셔. 날 따라오도록 해. 깊고 높게 건설된 도시.